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부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인 씨, 홍 씨, 반 씨, 두부, 연 씨. 이 댁에 살고 있다는 묘생 2개월 차 홍 씨 5남매도 만나서 반가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각자 치즈의 무늬가 다르답니다. 그런데 윤석들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나이라 매일같이 사고치기 바쁘다는데 집사가 널어놓은 빨래를 가지고 사냥놀이 중입니다. 아이구야, 집사님 빨래 다시 해야겠다. 끝난 줄 알았지만 방심은 금물. 겨우 빠져나와 놓고선 그 와중에도 장난을 치는 녀석. 아이고, 누가 얘들 좀 말려주세요. 아이고, 빨래를 다 떨어뜨렸어. 아이고, 이놈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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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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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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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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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이고 이거 다 놀고 싶다. 놀을 때 이렇게 개구쟁이 완전 개구쟁이네요. 이거 남기는 게 없죠. 이거 봐, 이거 여기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수건으로 제가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날로달로 점프 실력이 늘어나는 녀석들. 수건 위쪽으로 도전. 배관 전체를 기어오를 태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녀석들이라 다른 냥이와 놀다가도 눈에만 보이면 곧바로 달려들어 아주 오두방정 장난치기 바쁘답니다. 녀석들이 장난에 푹 빠져있는 그 시각 집안으로 들어온 엄마 집사. 갑자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 녀석들 식사 준비하는군요. 아이고, 정말 정성스럽게도 비비시네요. 이게 딱딱하니까 빨리 녹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제가 빼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밥 먹을 생각에 꼬리까지 바짝 선 악갱이들. 5남매 밥을 챙기는 건 엄마 집사의 몫. 아이고, 아이의 코를 박고 먹네요. 식사 내내 엄마 집사는 녀석들 곁을 지킵니다. 애기 키우는 식으로. 얘들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할라. 물 먹어. 아, 따뜻한 물 먹어. 끼니 때마다 따뜻한 물 대령은 기본.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야, 우리도 이제 밥 먹자고. 막 고양이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밥 먹어. 빨리 와, 죽겠는데. 금방 들어갈게요. 기다려요. 응? 집사님들 아직 식사 전이셨어요? 남만 추워도요. 그걸 다 안면 다 먹고 들어가야 방인을 들어와서 나도 밥 주고 밥 먹고 고양이 먼저 먹여서 보내야. 나는 내 마음에는 그렇게 무대. 아버님 식사가 좀 뒷전이 됐네요. 네, 그렇죠. 고양이 먹은 다음에 저는 밥 먹어야 돼요. 녀석들이 먹고 잘 자면 그때가 집사들의 식사 시간. 그런데 집사들이 5남매를 각별하게 챙기는 이유가 있답니다. 새끼를 낳고 이 새끼들 한 달, 그러니까 29일 만에 죽었어요. 1년 넘게 보살폈다는 길냥이 백설이. 그런데 새끼를 낳고 한 달 후 갑자기 백설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딸아이한테 또 한 배 앞에 좀 나가보라고 백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마 가봤나 봐요. 딸아이가 울면서 백설이가 맞다고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조금 마음이 뭉클하고 좀 안 좋았어요. 남은 새끼들이 안쓰러워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집사들. 다행히 홍씨 남매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줬다고 합니다. 아, 우리 레슬링 하자. 그날 오후 오남매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양반이요. 왔어? 고양이 구경하러 왔지. 네, 그러셨어. 종종 오남매를 보러 오는 동네 친한 동생분들이랍니다. 경나, 이거 하얀 거 한 마리만 주셔. 이거 내가 키우게.
내가 주었으면 좋겠어. 좋겠는데 이걸 얼마나 불쌍하게 키운 건지 이걸 죽었어. 나하고 아주 잘 놀아. 한 마리씩 입양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린다고 하네요. 너무 귀엽다. 얘는 뭐해? 어? 이것 좀 봐라. 어? 4.5로요. 어? 그런데 동생분 지금 뭘 쓰시는 건지?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리? 여튼 오남매 집에 멋진 표석이 생겼네요. 고양이라고 써야 이. 니, 니가 아니고 고양이. 고양, 마을, 고양, 니, 이. 틀렸어? 그 뜻이라고? 녀석의 마음엔 쏙 든 모양. 이웃들이 떠나가고 어느새 해가 저물 무렵. 홍시 오남매도 스스로 척척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갑니다. 녀석들이 잠잘 준비를 시작한 그때. 걱정되는 마음에 오남매를 살피러 온 엄마 집사. 천재 잘 자라. 커져요. 사실 홍시 오남매는 밥도 잠도 밖에서 해결하는 상황. 겨울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다섯 아깽이들을 밖에서 재우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방이 닫히니까는 내 몸이 관절로 다 좋지 않아.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들어서 막 내 이로 막 달래붙고 막 사막 귀찮아 못 살아. 이렇게 뛰어서 놓으면 또 대들고 뛰어서 놓으면 또 대들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보름 정도 그렇게 방에서 키우다가 밖에 내놓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저도 좋지는 않네요.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밤에도 놀기 바쁜 녀석들. 하나가 깨면 모두가 깨어 집을 나오는 통에 녀석들의 밤은 아주 길고 길다고. 다행히 집사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녀석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밤이 저물고 다음날 고추를 말리려는 집사.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녀석들이 아니죠. 고추를 발견하자마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옵니다. 집사가 아무리 막아도 녀석들 뭐가 그리도 재밌는지 모두들 고추에 아주 푹 빠졌네요. 좀처럼 떠나지 않는 녀석들에 아 오늘 고추를 말릴 수나 있을지 슬슬 걱정되는데요. 결국 엄마 집사 열심히 내쫓아보는데요. 녀석들은 더 놀고 싶은가 봐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제가 감내하면서 다 좀 힘은 들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일단 고추 말리기를 포기한 집사. 겨우 펼쳐놨던 고추들을 다시 집어넣고 맙니다. 아 이제 또 뭐하고 놀 거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고 대체 뉘신지들? 마당에 고양이 낚시터가 개장했네요. 신난 홍시 오남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긴 한데 이번엔 젊은 동네분들이 양이들 보러 오신 건가요? 저 둘째 사위,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그래요. 와 다 복하시네요. 딸들과 사위까지 오남매의 매력에 풍덩 빠졌답니다. 오기만 하면 방이만 저 들어온 게 아니라 고양이만 들었고 그냥 고양이가 아마 더 좋은가 봐요. 방이도 안 들어오고 고양이만 갖고 놀고 저렇게 그래요. 못 와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부모님 뵈러 오는 거예요? 고양이 보러 오는 거예요? 서운할 것 같은데. 아깽이들 선물까지 준비한 것을 보니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누굴 보러 오는 건지 알 것 같네요. 너희들 온 가족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내일부터 날씨 추워진다는데 얘들 따뜻하게 집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지. 찾아온 김에 집까지 손봐주려는 사위 집사. 같이 해주자 같이. 엄마 집사까지 합세해 홍시 오남매의 집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보온을 위해 틈새에 담요를 잘 넣어주면 리모델링 끝. 바람 안 들어가게 여기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뜻할 거야 아마. 두째 사위가 지었어요. 양이들 집을.
추울까봐. 그런데 갑자기 두부를 안 하던 둘째 딸 집사. 뭘 하라는 건지? 두부 하나, 둘, 셋. 됐다.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깊은 마음이었네요. 한바탕 떠들썩했던 자식들이 떠나고 홍시 오남매를 살펴보던 아빠 집사.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은데. 사실 방금 전 밖을 보던 한 녀석이 갑자기 뛰어나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두부도 가세. 급하게 집을 나온 아빠 집사. 뭔가 발견합니다. 어호, 태연하게 차 밑에 숨은 녀석들. 아이, 뗐지. 그러다 다쳐. 차 밑에서 뭐해, 우려먹해. 집 밖 가. 녀석들의 집 밖 탐방은 수포로 돌아갔네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엄마 집사도 급하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잘 맡고 있어. 갔다 올게. 결국 엄마 집사에게 맡겨진 녀석들. 최근 들어 오남매의 외출이 잦아져 집사들은 늘 걱정이라는데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생각지도 않고 차가 쑥 나가면 차에도 깔려 죽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저희 어미도 차로 깔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장단 생각이 나고 제일 걱정스러워요. 이 천방지축 녀석들 걱정 없이 키울 방법 없을까요?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먼 보령까지 해결사 냐홍신이 출동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녀석들의 성별을 확인했으니 이제 환경을 볼까요? 여기 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잠 자기도 해요 많이. 네,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가 돼 있어요 방이. 오. 이쪽으로는 조금 이제 넓은 방이고, 근데 여기는 그냥 많이 그다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쪽 좁은 공간 이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서 자요. 여기는 네. 지금 간이 화장실처럼 약간 놔두신 거고. 그렇죠.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바로 앞에. 이제 오남매의 생활을 관찰할 시간. 가장 먼저 엄마 집사가 말리려고 널어놓은 고추에 정신이 팔렸던 오남매. 녀석들 대체 왜 이렇게 신난 걸까요? 이 소리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이 고추 말리는 소리도 이렇게 즐거운 노래. 서울에서 생각도 못하네. 고추 말리는 소리. 와. 그래도 고양이들이 이게 빨갛잖아요 고추들이. 정목생명이어서 빨간색을 못 봐요. 아, 그래요? 왜? 빨간색을 회색으로 인지라. 그러니까 회색이 다 깔려있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정록생명. 또 한편에는 또 바닥이 녹색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게 다 그냥 회색 덩어리로다 보니까. 또 고양이들이 못 느끼는 맛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짠맛하고 단맛을 잘 모르겠어요. 특히 단맛을 잘 모르겠어요. 저 매운데 캡사이신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캡사이신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매운 거는 고양이들 뭐 파프리카, 고추 이런 류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생후 2개월은 신체 나이가 30개월이니까 3살 정도 된 만 3살, 4살 정도 된 뭐 따님의 뭐 이렇게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 손녀분들 그런 애들 3, 4살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캡사이신이 든 고추보다는 힘들어도 빨래랑 노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 게다가 엄마 집사가 최적의 놀이터를 만들어줬답니다. 어머님이 세심한 게 건조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깃털 장난감 같은 거 묶어놓으셔가지고 센스가 있으세요. 지금 생후 8주잖아요. 3주에서 8주, 4개월 전까지 가장 핵심적인 사회학이가 일어나는 시기들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에 대한 사회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끼리 사회화가 잘 되는 거. 고양이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형제묘가 있는 경우 사람에 대한 거 아니면 고양이끼리 사회화가 되는 거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들 덕분에 녀석들이 구김살 없이 잘 자랐던 거군요. 낯선 주민에게도 낯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집사들 덕이었대요. 그런데 야옹신 미리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화장실은 잘 가리는데요. 마무리를 못해요. 걷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보통 생후 5주 때 태어난 지 5주 때 자기가 쓸 모래를 선택하고 마킹을 하고 그러거든요.
좀 덮는 게 미숙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걸로도 해주시면 잘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크게 하고 좀 떨어뜨려 놓고. 얘네들이 이제 그 신장 키에 비해서는 약간 아직 좀 작은 느낌이어서. 네, 그렇죠. 보통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주는데 그 세 중간에 네. 간식 종류를 조금씩 이렇게 주거든요. 아, 네, 주셔도 되고요. 보통 간식과 사료를 얼마만큼 비율로 주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9:1의 비율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g을 준다면 10g 정도는 간식 주셔도 돼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죠. 바로 녀석들의 위험한 외출. 튀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이게 호기심 한창 왕성할 때다 보니까 그러다 눈치를 좀 보다가 그냥 쓱 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위험하다. 특히나 지금 차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고 날 수 있어서 그게 첫 번째 하나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외출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 앞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실내 고양이가 있고 반 외출 고양이는 그냥 마당 안에서만 잠깐 놀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애들이 있고, 외출 고양이가 있어요. 외출 고양이는 집 밖을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예요. 오남매가 현재 마당냥이와 외출냥이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상황이랍니다. 몸밖이 점점 궁금해진다옹. 이렇게 나가면 걱정되죠.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완전 실내 고양이로 만드는 게 좋을지 마음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지는 집사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해보는 야옹신. 얘네들이 6개월 하더라도 첫 발정이 오고 그때 그럼 또 교배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더 많은 또 개체수가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섯 마리 다 중성화시키는 게 뭐 일도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케어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냥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좋으신 분이 있으면 한 마리씩 입양을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입양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상황에서는. 아, 우리만큼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좀 불안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동네 분들에게 잘 의견을 뭐 지인분이나 가까우신 분에게 그 입양하는 것도 조금 더 애들이 몇 개월 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난관에 빠진 상황. 부부와 아끼기 모두를 위한 양신의 솔루션은? 베란다를 활용해 집사와 오남매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이쪽이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대략? 이 공간은 그냥 냉장고? 네, 냉장고 별로 그냥 활용 들어 화분 있고. 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요 라인만 이렇게 꾸며 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되는 캣타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여기 하나 둘 3단 4단 정도. 3단 정도 이렇게 두 개 놔두고, 요게 밥자리 물자리 좀 놔두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갈 때 또 나가서 쌀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또 화장실 놔두고 주셔도 되고. 이 충분한 공간이에요. 네. 공간 분리가 되니 오남매가 아빠 집사의 휴식을 방해할 일도 없겠네요. 여기 옆으로 조금 쇠를 놓고 데려와 볼까요? 한번 밥 먹는지. 이쪽에서 차 들어가서 따뜻한 대로 해서 여기 하나 받아주시고요. 가자. 낮잠 자는 틈을 타 비몽사몽 오남매 입주 완료. 네, 그렇죠. 이런 게 고양이들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잘 쓰지 않던 신발장은 캣타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밖을 볼 수 있는 창 앞에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동네분이 써준 놀이터 표석까지 옮겨주니 와! 금세 아깽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네요. 녀석들 이사한 건 아는지 모르는지 금세 적응 완료. 이제 여기서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좀 추운 기간 동안 좀 쉬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나가서는 뭐 나가고 싶다고 하면 밖에서 놀아주시고 어머니랑 같이 밖에서 또 놀기도 하고 뭐 뛰어놀게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안전한 상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중성화 시키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위한 솔루션이 끝나고 부부집사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따뜻한 집으로 들어온 녀석들이 언제 밖에 살았냐는 듯 캣타워 신발장도 숨숨집으로 변한 빨래바구니도 마음껏 활용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연씨, 건씨, 홍씨, 두부 우리 밖에 나가지 말고 추우니까 방에서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자. 따뜻하게 난 잘 살아. 네. 아빠 나가지 말고. 천방지축 다섯 마리 악갱이들. 얘들아, 집사님들이 너희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 효도해야 한다. 집사님들, 오남매 잘 부탁드려요.